안녕하세요, 드러머 고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드럼 카피 능력을 향상시켜줄 드럼 듣기 평가 시간입니다. 네, 생소하죠?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과정 영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드럼 듣기 평가를 준비를 하냐면요, 제가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 입시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분들께서는 뭐 굳이 제가 뭐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듣고 드럼을 카피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취미생 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이런 음악에서는 이런 리듬입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필인입니다, 일일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취미시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듣고 카피하고 따라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 연주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이스 드럼, 그리고 스네어, 탐, 하이햇, 크로스틱, 오픈하이햇, 뭐 라이드, 컵, 크래쉬, 뭐 이런 악기들을 사운드로 구분을 해야겠죠. 이런 사운드를 구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악기들을 오선지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악보 보는 법 아니면 표기 방법, 드럼 악보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옛날 영상 참조하셔도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악보를 높낮이뿐만 아니라 음표로서 표현할 수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악보를 읽을 줄도 알면 더 좋겠죠.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런 악보를 보지 않고도 굉장히 멋있게 연주를 잘만 한다면 전혀 상관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배워 나가는 게 더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배워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선지에 표시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멜로디 악보랑 동일합니다. 음이 낮을수록 아래 칸에 가고 음이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거 동일하고요. 풋하이햇이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원리로 악보를 표시를 하고요. 자, 제일 밑에 칸부터 설명드리자면 파자리에 베이스 드럼, 그리고 그 위에 칸 라자리에 플로탐, 그리고 거기 위에 도자리 높은 도 스네어 드럼, 그리고 한 줄 위에 높은 레 두 번째 탐, 그리고 높은 미에 첫 번째 탐. 그렇죠. 그리고 하이햇을 설명드리자면 요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일단 표준적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높은 솔 자리에 하이햇, 그리고 높은 파에 라이드 심벌, 그렇게 많이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이햇 자리에 크래쉬 심벌로, 하이햇 자리에 X표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으면 크래쉬 심벌, 뭐 그 위에 있으면 뭐 스플래시가 되겠고, 그리고 라이드 자리에서 뭐 저는 벨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데, 컵을 때릴 때는 조금 더 위에 칸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요거는 좀 다시 악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표현이 됐나요? 스네어 드럼에 콩나물이 아니라 X표로 표시되어 있으면 크로스틱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햇 자리에 하이햇 X표를 동그라미 치면 오픈 하이햇을 연주를 하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 익혀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요 악기들의 사운드를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드럼의 악기들의 사운드를 들어봤죠. 이 소리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보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까지 같이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맞나 틀렸나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음표로 연주를 할 거고요. 두 마디 연주만 들려드리고 그러면 사운드가 8개가 나오겠죠. 네, 각각 다른 악기들을 연주를 할 텐데 해당하는 높이에 맞게끔 콩나물을 혹은 X표 노트헤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선지에 직접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너무 쉽나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같고 대신에 8분음표로 연주를 할게요. 그러면 두 배 빠르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여러분들이 적고
비교해보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8비트 베이스 드럼 리듬을 연주를 할 텐데 하이에스로 8분음 변주, 그리고 스네어 드럼의 두 번째랑 네 번째 박자 2-4 예, 연주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베이스 드럼 리듬만 뭐 추가가 되거나 뭐 이동하거나 빼거나 네, 그렇게 변화를 줄 겁니다. 요거는 요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곡들에서 이런 베이스 드럼의 리듬으로 네, 곡의 분위기나 리듬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잘 안 되시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베이스 드럼이 들어갈 수 있는 크게는 8가지, 네, 적게는 6가지 위치에 각각 하나씩 네, 들려드리고요. 그 위치를 일단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는 1개, 많게는 뭐 6개까지 베이스 드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8가지 위치 기억하셔서 1N, 2N, 3N, 4N 네, 요 위치에 드럼이, 베이스 드럼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